안녕하세요. 인천의 금대신당입니다. 오늘 또 빨간색 옷을 입고. 예쁘죠? 새 옷인데. 이번에 질문은 2021년 신축년에 상이 들어오는 기회는 어디가 있을까? 상복을 입는다라고 얘기를 하죠. 나의 부모 아니면 가족, 식구 중에 누군가 이제 이승과 저승으로 헤어지는 걸 얘기를 하는데 24세 되시는 무인생 범띠, 33세 되시는 기사생 뱀띠, 그리고 37세 을축생, 이분들은 참 여기저기 많이도 들어간다, 그죠? 그리고 46세 병진생, 그리고 51세 되는 신해생. 이분들 이제 아픈 부모님 수발하시는 분도 개중에 있으실 거고요. 참고만 하시라는 거지 요 띠에 꼭 상복을 입으라는 건 아니에요. 이분들이 다 상을 입는다기보다는 부부 내외간에 어떤 수에 있느냐, 가족의 형제간에 어떤 수에 있느냐에 따라서 상복을 입느냐 안 입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. 이거에 대한 거는 상담하세요. 저한테 와서 상담하세요. 이런 상복이 있는 거는 저희가 확실하게 알려드려요. 어제 아침에 저희 손님 중에 한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. 근데 아 선생님 저 상복 입는다더니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. 집에서 곡소리가 나시겠네요.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. 그랬더니 이렇게 상복을 입었습니다. 아버지 갑자기 돌아와서 좀 힘들었어요 하고 전화를 몇 통을 받았거든요. 여러분이 그래서 누가 집안에 많이 몸이 불편한 분이 있거나 이런 분이 있으면 와서 상담하시면 좋아요. 그러면 선생님 뽑아주신 이 범띠, 뱀띠, 소띠, 원숭이, 돼지띠 분들 중에 병상이 있으시거나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그건 상담을 받는다면? 네. 확실하게 일러드릴 수 있어요. 병이 들어서 아주 아프신 분들은 막아드릴 순 없어요. 그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야. 그걸 구술해서 명을 이어주기는 못해요. 솔직한 얘기로. 인명은 제천이란 말이에요. 내가 정해진 명에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. 저희도. 근데 이 사람이 어떤 해에 들어서 우울증이야. 근데 아우 살고 싶지가 않아. 식구들 중에. 이런 건 막을 수 있다는 얘기죠. 이런 건 100% 막을 수 있어요. 이거는 자살을 할 거거든. 본인이 싫어서 나는 삶을 등질 거야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. 이런 사람들 막을 수 있습니다. 여러분 누가 아프셔도 내가 상을 당할 준비를 하고 있진 않아. 누구나 그래. 저도 그랬어요. 안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. 우리 엄마는 암 있으면 안 돌아가실 줄 알았어. 근데 무정하게 가시더라고요. 그러고 나서 할 말도 내가 못했어. 막 이런 경우 있거든요. 그러니까 미리미리 조심을 하고 준비를 하라는 거죠. 그런 뜻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